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김유신입니다. 자, 저랑 오늘 2018년도 3월 38번에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는 위치를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번 잡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 주어진 문장을 그냥 한번 이렇게 쑥 읽고 또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어진 문장이 주되게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이 문제를 풀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랑 한번 이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주어진 문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요. 자,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습니다. 자, 뭘 무시했던 거냐면요. 자, 죽어가는 이러한 가스라이트는 가스 등의 이러한 뜻이 있죠? 자, 가스 등의 산업에 경고를 무시했대요. 그들이. 자, 근데 누구에게 경고를 지금 가스라이트의 산업이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몇안 남은 손님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가 문제 뒤에 나와 있겠죠. 자, 어떠한 경고일 거냐면요. Electric light이기 때문에 아까 가스 등이랑은 다른 겁니다. 자, 이러한 전등이 방출합니다. 그치? 뭘 방출할 거냐면 유독성의 광선을 방출합니다. 근데 유독성에 있는 광선이라는 건 that would turn their skin green. 그들의 피부를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는 광선이래. 그리고 또 증가시킬 수가 있대. 뭐를? 그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독성이 있는 광선을 뭐가 뿜는다라는 겁니까? 이 전등이 뿜어낸다라는 이러한 경고를 지금 했어. 누가? 가스 등의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그걸 무시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갈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가스 등의 가스 등 산업이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그치? 자, 뭐라고 경고할까요? 전등이 안 좋을 수 있어. 유독성이 있어. 피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라고 지금 경고를 했대요. 자, 근데 이러한 경고를 어떠한 네이라는 사람들이 무시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캐치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네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문장에 한번 보시면요. 자, recovering from a series of early failures, 콤마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이 다시 얻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한다라는 건 에디슨을 받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한 에디슨이야. 그치? 뭐로부터? From a series of early failures. 초기의 실패, 일련의 실패들로부터 회복을 한 에디슨이 다시 얻었습니다. 뭘 얻은 거냐면요. 그의 명성을 다시 얻은 건데, 뭐로서의 명성? As a great inventor, 엄청난 이러한 뭐 위대한 발명가로서의 명성을 다시 얻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이 전자 와이어링이라는 전자 배선이거든요. 그치? 전기 배선인데, 이 집에서의 이 배선이라는 건 얻었대요. 뭘 얻었을까요? 이 널리 수용을 얻었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번 들어가기 전으로 알수 있다라는 건, 에디슨이 이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이제? 전등, 전기 배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갖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실이 지금 많은 수용을 얻었답니다.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번 뒤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뒤에 보시면요. 자, it was not that. 자, 여러분, 근데 not A, but B, 이러면 이제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it was that.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꼭 became less fearful of electricity. 이 전기를 덜 무서워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까 에디슨이 갖고 온이 전등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유라는 건 사람들이 전기를 덜 무서워한 것 때문이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뭐냐면요. As they became more familiar with it, 이 전기랑 be familiar with it, 친숙해지면서
day 사람들이 began to believe that 믿기 시작한 겁니다. 뭘 믿기 시작한 거냐면요. 이러한 위험들이 could be managed 관리되어질 수 있구나. 어떤 거로 관리되어질 수 있구나. With some safety precautions 몇몇의 안전 예방책들을 가지고 이러한 위험들이 관리되어질 수 있구나를 믿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번 앞에서 얘기했었던 에디슨에 관한 내용이랑 1번에 우리 지금 읽은 내용이랑 사람들이 전기를 이제 좋아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나와있기 때문에 1번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번 이제 뒤에 볼게요. 자 2번 뒤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began to accept. 사람들은 이제 믿기 시작했대요.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를요? The trade-off는 교환이겠죠. 자 어떤 거를 교환하기 시작했던 거냐면요. 이 위험이래. 어떠한 위험일까요? 우발적인 죽음이야. 뭐로부터? From electricity for better. Electricity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교환할 수 있던 거냐면요. 어떠한 위험이냐면 이 전기로부터 오는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사를 바꿀 수가 있었대. 뭐랑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For better and cheaper lightning. 더 좋고 더 낫고 더 싼 이러한 전등과 그리고 이를 아껴주는, 이를 줄여주는 이러한 전기의 이러한 appliances, 어떤 그 장치들과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1번과 우리 지금 읽은 2번 그 뒤에 문장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they simultaneously. 자, 그들은 동시에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을까요? A lower risk of, 더 낮은 위험을 경험한 건데요. 자, 양초와 그리고 가스 등의 불에 더 낮은 위험을 경험한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전등을 써봤더니 옛날에 양초와 가스라이트의 불에서 나왔었던 이러한 위험들이 조금 줄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전등에 관한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도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여러분 뒤에 볼게요. 4번 뒤에 보시면요. 자, 근데 이렇게 made up,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주장이요. 보여진 거야. 누구에게? 이러한 by the public, 이 대중들에게. 뭐로써? As the scare tactic, 겁주기 위한 전략으로써? 진짜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4번 앞에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전등이 이제 뭔가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효율적이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4번에 보시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이 주장은 겁주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였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어진 문장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우리 어떤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가스 등의 산업이 경고를 하고 있었잖아. 너네 지금 쓰는 이 전등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가스 등이 지금 아까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쇠락해가고 있는 이런 가스 등의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등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지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겁주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 그랬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and they were unmoved.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가스등으로 돌아갔어? 이게 아니라 아니야 나 전등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에 문장 해보시면 자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점점 더 사라졌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망률이 있어. 뭐로부터? 집에서 불나는 거. 그치? 집에서 불나는 거로부터의 사망률이 감소했겠죠. According 그에 따라서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